건강을 위해서 브로콜리, 버섯, 양파,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심리365님을 위한 날. 무척은 만에, 진짜 우리가 몇 달 만에 만나고 해가지고. 그러니까요. 오랜만에 성공이라, 오랜만에 성공이라, 오늘은 스티키로, 스테이크. 감사합니다. 스티키를 이렇게 좀 잘라서, 재벌, 그 샘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그 네이버 검색을 해가지고, 이거 처음에 초벌로 처음에 그 소금에 담궜어요. 소금물에 담그면 그 약간 핏물이 빠져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우리 그 등심 종류인데, 그래도 조금 핏물이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, 제가, 두 번째로 재벌 구이를 합니다. 재벌 구이는 한류에 재벌로 해야 아래 있는 그 끝이 있어가지고 맛있게 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제 이거를 소금물에 버린 거를 물기를 다 뺐어요. 이용해서 물질을 다 뺐는데 제가 오늘 다른 식구 없어가지고 좀 그걸 내먹었어요. 하나 하나 묻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그리고 이제 그 올리브 기름에 좀 이렇게 담궈 놓으면 맛있어요. 그 올리브 기름에 담근 거를 숯을 이렇게 뺏기고 연기나게 구워서 어느 정도 덮어 익힌 다음에 이 기운으로 조금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익혀가면 다시 이렇게 구우면 맛이 있다고 합니다. 자, 소고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나오는 거야? 네, 덮어 예쁜데 이 제품을 익혀보도록 우리 박선생님을 위해서 이모처럼 만의 그 희귀를 하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. 정말 수다의 기분이 너무 신나네요. 이거 먹고 기운 내서 올해 우리가 만나기 너무 오래됐어. 감사합니다. 이거 먹고 몸이 좀 튼튼해. 내가 충전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네. 내가 더 열심히 일하겠죠. 이거 너무 예쁘다 이렇게 나무로. 네, 이것도 파프리카를 노란색과 빨간색. 아주 비주얼이 예쁘네요. 그래서 우리가 또 채소로도 건강하게 살펴보고 파프리카, 버섯, 그 다음에 이건 양파, 브로콜리, 소금. 직원 추천 와인입니다. 직원 추천 와인. 언박싱 와인 언박싱. 이게 우리 힘이 삼류 아름다운 나옵니다. 저 와인.
이것도 그거. 어, 이거 진짜? 어, 이거 정말 땀이네. 그럼 이거 왜? 스펙이 스펙. 여기다가 이게 또 여기서 보니까 또 이쁘네. 첫 번째 반쪽.